저는 여러분들 요즘 언론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요. 민주정부를 위해서 굉장히 싸우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특히 뭐 정치 분야,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그 정치 분야에서 변호사님들, 그렇죠? 싸우시는 변호사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떤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옛날보다 참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백은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박수 쳐주셔야 돼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당 백으로 싸우셔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최백은 교수님이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민주당 의원들도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경제 문제 얘기하면 아 반성합니다. 먼저 반성합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저희도 경제 이번에는 자영업 문제 뭐 이런 엉뚱한 그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진짜 경제를 민주정부에서 말아먹은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같이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최백은 교수님이 할수 있는 역할은요,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누구도 못 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문재인 정부 경제 망쳐먹었다 그랬을 때, 그 확실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경제 지표를 보여줘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가면서 저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세계 경제 동향과 흐름을 다 파악을 해주시고, 저는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최백은 교수님에게 상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분야는 얼마든지 변호사들도 싸우고, 우리 민주시민들도 싸우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싸우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일당백의 진짜 저 대한민국 경제지, 여러분들 경제지의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예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경제지들은요, 말이 경제지죠. 그냥 삼성의 나팔수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죠? 어? 그런 거못 느껴요? 대한민국이 말이 경제지지, 조국 교수님 문제 때 누구보다도 경제지들이 조중동 기사를 앞다퉈서, 카피해갖고 올리고 난리를 쳤던 놈들이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면의 조선일보가 바로 경제면의 한국경제예요. 한경, 매경, 아시아경제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것들. 말이 경제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망하라 망하라 고사를 지내는 새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쵸? 진짜 하는 짓들을 보면 좀 이건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경제지가 과연 이런 논리로 국민들을 불안 심리를 자극시키고, 훗날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고 최저임금 올라가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이 얘기할 때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싸워주신 분 최백은 교수님. 대한민국 경제지표 나쁘다고 난리를 칠때 통계자료 갖고, 그때 싸워주신 분 최백은 교수님. 진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당 백으로 싸우고 있어. 최백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왜 없겠냐고.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모든 총알을 맞아가면서 혼자 저렇게 왜 이렇게 싸우고 계신데 대한민국 경제학과의 어떤 경제 전문가들 정말 이제는 바른 소리 하셔라. 왜 최백은만 대한민국 경제에서 바른 말을 하는 시대가 됐냐?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최백은 교수님이 이게 좀 모범을 받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쳐 놓는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망쳐 놓은 경제 지표 자체를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큰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최백은 TV 구독, 알람 꼭좀 해주세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정치 분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분들도 기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 분야에서는 정말 싸울 수 있지만
최백운 교수님 같은 분들은 진짜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TV에서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최백운의 이게 경제다라는 프로를 저랑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2월 첫 방송이 언제죠? 최백운의 이게 경제다 여태까지 했던 거 2월 5일 첫 방송 나갑니다. 2월 5일날 첫 방송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많이 배워서 총선 앞두고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말아먹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잘 듣고 대응할 수 있을 수 있게 2월 5일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스타트업TV에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최백은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최백은 교수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못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나가면 그 나라 법잘 따라요. 외국, 여러분들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외국 가면요. 보유세, 세금 엄청나거든요. 소득세.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세금 내면, 응? 전세,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금 보유세 정말 낮은 편인데도, 우리나라만 오면 조금만 세금 올리면 난리를 쳐요. 외국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세금 엄청나게 내라는 대로 다 내면서, 우리나라만 오면 조금만 하면 문재인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난리를 쳐요. 못된 것 같아요.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최악이에요. 여기는 집살때 여러분들 싱가포르나 아시아 국가들 있죠?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동차 사면 쏘나타가 거의 1억이에요. 쏘나타라는 자동차가 1억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 거기 그 외국에서 쏘나타라는 자동차나 그런 자동차 구입할 때 세금이 한 70%가 되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차. 집살 때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쪽두멍 쓰고 사. 유독 우리나라만 세금 엄청나거든요. 외국은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고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도 많이 벌고 적게 내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세라는 거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버는 사람이 월 1억, 그러니까 연봉 12억이야. 응? 월 1억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거랑 월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월 10만 원 내는 거랑 응?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어? 정말 그러니까 연봉 1억과 연봉 2천만 원이 정말 자기 버는 만큼 비율로 뭐 그거 내는 게 공평하다? 아니지. 연봉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보다 복지의 혜택을 더 받는 면이 더 맞는 게 당연한 거고, 연봉 1억 내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내면서 복지 혜택을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나에게 더 세금을 걷어달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라고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권리나 그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어떤 그 소득의 어떤 과세 표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과세 그러니까 조세는 형평성이거든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는데 많이 벌고 적게 날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들을 악용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비판하고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거기서 나온 소리가 여러분들 그뭐 노동자들을 뭐죠? 귀족 노조 그런 말들. 노동자들은 우리가 욕 먹는 대신 니들은 돈은 많이 벌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들 되게 싫거든요. 노동자들도 많이 벌면 많이 내고,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응?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부자가 존경등 받는 사회. 문재인 정부 또 아쉬운 건 그거죠. 좀 문재인 정부에서 좀 홍보 전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 태극 광장에서 저 문재인 욕하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들 허권날 25일날만 되면 기초노령연금 받아갖고 히덕거리고 지들 좋아갖고 다니고 앉아있으면서 또 병원도 싸갖고 마음 놓고 병원 혜택 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누리는 혜택 결국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 나라 망하게 먹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살맛난 노인들 응?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응? 특히 나는 이번에 그 최저임금 올릴 때 우리들이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가장 한숨이 나왔던 게 뭐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사실상 자영업들이 살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늘 최저임금 하면 알바로 하냐고. 정말 언론들이 나쁜 놈들이지.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언론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소비가 촉진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런 방송 보느니 그냥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그 씨부리다가 그냥 그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의 증대가 되면 정말 외식을 한번더할수 있고 아이들 옷한 벌을 더 사줄 수 있는 거고 여행을 한번더갈수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사실 좋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또 알바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이 사회에 많은데 그거를 자영업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올렸다고 지랄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언론이 진짜 썩었구나. 응? 그렇잖아. 자영업이 왜안 돼? 일단은 소비 패턴의 변화야.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영업 반성해야 돼. 그쵸? 인구 대비 자영업이 일단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음식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끔 음식점 나 가면서 기가 막힌 집 많아요. 이걸 음식이라고 돈 주고 먹으라고 만들었나 하는 집들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 맛도 없고 경쟁력도 없으면서 장사가 잘 되길 바랄 수가 있어요? 응?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집 여러분들 또 가고 싶어요? 입맛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음식점 맛있다는데 여러분들 가보세요. 줄서 있어요. 아직도 뭐 경제 나쁘다고 떠들지만, 음식점 맛있다고 소문 한번 나면요.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응? 음식은 내가 한 거보다도 맛대가리도 없고, 이걸 돈 내고 먹어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평타만 쳐도 다행이야. 응? 제가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요, 열 군데를 가면요, 정말 이게 식당인가 싶은 게 다섯 군데는 돼요. 동감하지 않아요? 열 군데에서 외식을 하면 다섯 군데는 돈 아깝다는 생각 들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을. 그러면서 우후죽순 자영업이 생겨요. 그 자영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할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없고 음식 맛이 없어서 안 갈까요? 나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 스스로들이 경쟁력도 없고 음식 맛도 없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를? 응? 진짜 여러분들 음식은 맛없으면 안 가요 사람들. 뭐하러 내가 맛없는 거를 돈 주고 누가 사 먹겠냐고 대한민국에서. 응? 맛있으면 말안 해도 줄서 있어요. 알아서 SNS에서 저집 맛있어요. 어?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배고프면 다 맛있다 그러잖아.
배고플 때 어느 집을 갔어. 야, 내가 이 배고픈데,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이 맛대가리 없는 거를 먹고 앉아있는, 응? 맛대가리 없는 거를 내가 이 배고파서 진짜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그때가 제일 열받아. 응? 정말 나는 우리나라 자영업,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진짜 한집 건너 음식점 있고 막 그러는데, 과연 경제가 안 좋아서 음식점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럼 다른 집은 왜줄 서서 먹어? 반성해야지, 고칠 건. 어? 그 맛대가리도 없는 걸 누가 돈 내고 먹겠냐고. 내가 집에서 먹어도 그거보다 맛있는데. 응? 너무! 정말 자영업 숫자도 너무 많고, 경쟁력도 없고, 이 사람들 왜 자영업 하는지 서비스나 매너도 너무 없고, 그래서 나 우리나라 자영업 지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자영업 살리자가 아니라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은 장사가 안 돼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갖고 맛대가리 없는 집 가갖고 여러분들 돈 써요?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자영업 안 하는 게 맞아요. 어? 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자영업의 구조조정 기간이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음식을 내다 팔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독창성도 없고, 어? 심지어 무슨, 어디 식당 가서 무슨 볶음밥 시키면, 어? 진짜 어디요? 코스트코에서 그거 사다가 놓은 거 그대로 해주고 앉아 있고. 그런 집들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기성품 쓰는데 되게 많아요. 그거 집에서 내가 사다가 해 먹지. 어디 가고 김치볶음밥을 시켰더니 내 보는 눈앞에서 비닐봉지에다 뜯어갖고 쭉 넣어갖고 그걸 데워주고 앉아 있어. 응? 그럼 내 집에서 그거 사다 먹지. 그걸 뭐하러 그 식당 가갖고 그걸 먹어.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그 맛없어서 손님 없는 거를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제가 창업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응? 정말 아무거나 뭐 길목 좋고 내가 진짜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식점은요, 대리원이나 이런 데서 싸움 할게 아니에요. 음식 맛있으면요, 골목골목 다 찾아가요, 사람들. 음식의 질을 높이고 맛을 생각하면요, 사람들 차 타고 저기 외진 데까지 다 가서 줄 서서 먹어요. 괜히 길목이 안 좋고,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느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어디 뭐, 산골 지역에 거까지 찾아가서도 다 먹어요. 저 자영업 만만하게 보지 마라. 창업 우스운 거 아니다. 창업해갖고 그렇게 용기가 있으시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저는 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할게 없어서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게 없어서 자영업을 한다는 말이 충격적인 거죠. 오히려 자영업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음식이면 음식에 소질이 있는 분들, 장사도 장사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무원 20년 생활하고 할게 없어서 자영업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 자영업은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 파악도 잘하고, 어떻게 이, 그, 그, 소비층이 어떤지 그런 조사도 다 해야 되고, 무조건 식당 먼저 차리고, 내가 집에서 요거 해봤더니 맛있어. 남들도 맛있겠지.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할게 없어서 하는 자영업은 망하는 게 맞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너무 500만이 자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노동 가능한 인구 뭐 2천만 정도 모아서 4분의 1이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이건 국가 경쟁력을 봐서도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영업 할게 없어서 자영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자영업을 해갖고 좀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품질을 좀 높이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뭐 배달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 저도 저 개인적으로 배달 앱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한번 시켜 먹어봐. 평점 보고. 맛대가리 없으면, 다시는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배달 안 시켜. 그쵸? 진짜, 한번 시켜 먹고 맛없으면 음식은 절대 안 시키게 돼. 그냥 그 집은, 딱 한번 시켜 먹고 맛없으면 그 집은 절대 안 시켜 먹어. 사람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음식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없어. 야, 이거 명언이네. 야, 내가 얘기했더만 이거 명언이네. 창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음식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건 없다. 사람들이 한번 딱 먹고 맛없으면 절대 안 시킨다. 그래서 창업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말꼭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